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지금 계속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집이다. 이건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만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두 번째 보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제사장이 자기 생각, 자기 법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단의 제사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도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보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원성취나 문제해결식의 기도가 아닌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가하는 읊조리고 계속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가장 기본이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큰 주제이고 또 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느껴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나라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 개념의 네이션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 킹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킹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 그러면 헷갈리니까 제가 킹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킹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국가적 개념을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킹덤, 영어 쓰면 멋있잖아요? 킹덤이 또 뭐래 이러지 마시고 나라인데, 나라 그러면 우린 자꾸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킹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에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게 되어진 배경 위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울분을 토하면서 회당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에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나 이러면 당장 대드니까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절하죠. 심지어는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게 있어요. 아는 신도 절하기 바쁜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그 앞에까지 절하는,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참으로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되어지는 것은 신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읽읍시다. 27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가면서 만물을 지으신 천주의 주재이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되어진 신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 여기는 신들이 거하는 집이다, 신당이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만드셨던 거예요. 이건 다음 파트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만드시고 인간이 죄가 관영하여서 노아 시대에 1차로 물로 심판하였지만 그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온 인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직 한 혈통을 통하여 이 많은 나라들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연대를 정하고 그 나라의 한계를 정하고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냥 사람이 어찌어찌 뭐 동쪽으로 가다 보니 그곳에 거주하여서 나라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나라를 정하신 것입니다. 네이션이요.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했는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그런 이 땅에 있는 것들 보고 나라를 보고 되어지는 걸 보면 그것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 이 세계 이 천하 만물을 보면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드셨다.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손톱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발톱도 신기해요. 발톱 잘하니까 귀찮으세요? 다 뽑아버릴까요?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이 쓰질 못해요.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 잡을 때 힘을 꽉 해서 손끝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데 손톱이 없으면 힘이 끝에 가서 이게 딱 이렇게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잡는 기능이 안 돼요. 근데 이 손톱은 살이 아니고 뼈예요. 뼈인데 밖에 나와서 자라요. 왜 깎아주면 또 자라고? 도대체 어떤 과학자가 이런 손톱 하나 만들 수 있겠냐고. 근데 그걸 또 잘라주면 또 거기 손톱은 매니큐어 바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 네일아트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보면서 야, 이 손톱 정말 신기하다. 제가 지난번에 손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래갖고 이 손톱이 완전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손톱이 나올까 그러는데 거의 손톱이 없었어요. 근데 나요. 나오더라고요. 끝이 좀 갈라져 있긴 하지만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우연히 손톱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 우연히 얼굴이나 머리에 안 나고, 우연히 손끝, 발끝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나오겠냐고요. 그걸 우연히 됐다라고 믿는 진화론자의 믿음이 대단한 거지. 그건 전혀 정말 가능성이나 확률을 볼 때도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 더듬어서 아, 창조주가 있다, 만든 분이 있다 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이 땅에 무엇을 하길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땅 만들어놓고 이제는 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손이 없어서 우리를 손으로 섬기라고 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창세전 천지를 만들길 전부터 갖고 계신 그 뜻을 이 땅에, 이 지구에 이루기 원하시고 그것을 이제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만들어 가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우린 그것을 더듬어 알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다스려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다스리라고요. 그게 어디서 다스려요? 2장 8절하고 1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왜 인간을 에덴에 두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가장 예뻤기 때문에요. 에덴에서 뭘 했죠? 에덴에 동산을,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고 거기 점점점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제 상상이라 그랬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동물들을 이렇게 지을 때 아담이 어떻게 지었을까요? 동물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동물들을 다 소집하는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치타나 사자나 호랑이 막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아, 예, 이거나 이거를 다, 이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 다스림의 통치 기간에 모든 동물들은 이것을 지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짐을 바리바리 싸고 그 앞을 지나갔겠죠. 저는 이렇게 거꾸로 이제 상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 이름을 지었다고. 어디서요? 에덴이요. 하나님이 에덴에 왜 두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었다고요. 이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덴의 회복이다 그랬더니 나무를 심고 동산을 잘 가꾸는 게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에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에덴에서 두어 그들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는 첫 번째 기관이 에덴,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에덴에서 아담이 다스린 것 같은 이 기능을 회복하라고 하셨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자,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는 교회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에덴은 에덴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예는 동사무소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라고 말해야 되나 동사무소라고 얘기나, 여러분 어떤 게 편하십니까? 대부분 동사무소더라고요. 저희 딸한테도 물었더니 동사무소가 편하대요. 제가 주민센터로, 자치센터로, 주민센터로 바뀐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동사무소를 위해서 있지 않는다고요. 동사무소는 왜 있어요? 나라가 다스리고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혹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라고 각 동마다 동사무소를 두고 그 동사무에 직원을 두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하면서 혹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일을 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교회를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 가운데 있는 그 동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가 어느 날 가장 건물을 가장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싸게 줬어요. 이 동사무소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동사무소에 모든 그 동에 산 사람이 다 모이게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모여 동네에 다 흩어져서 잘 살게 하는 게 동사무소 일이지. 그럼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나라에 뭘 하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꾸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위해서 뭐 복지나 이런 걸 하라고 나라에서 예산이 지원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안 하고 동사무소를 더 크게 짓고 더 비까버짝하게 시설을 최고로 좋게 하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공금횡령.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직무유기. 이건 제가 상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개념의 하나님 킹덤의 통치기관,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킹덤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왜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 선택한 이유,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떠나서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본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죄악의 근거지를 떠나는 것이었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창세기 12장을 꼭 11장 다음에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택한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11장을 봐야 되죠. 11장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4절 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하여 그 당대의 노아의 가족명은 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노아의 그 세 아들들도 그 당대에 넘어가기 직전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예요? 이제 다시는 이런 홍수가 나도 흩어지지 않고 이 홍수에 물에 빠지지 않도록 높은 탑을 짓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들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원하셨던 뭐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충만하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여기다 도시 만들고 여기다 높은 탑을 만들어서 혹시 또 하나님이 심판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방어를 만들어 놓자. 이거 정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원하셨어요? 나라를 삼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면서 12장 이야기하는데 17장에 아브라함을 택한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여러 나라.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이삭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의 허리에서 여러 왕들이 나타나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라고. 지금 이걸 갖고 서로 우리 아버지라고 싸워요. 그리고 우리는 또 헷갈려갖고 어느 때는 맞아 이스라엘의 아버지야 그랬다가 어느라는 또 이쪽이야. 이스라엘 너무 또 지들만 알고 지들만 그러는 것 같아. 이쪽도 불쌍한 것 같아. 팔레스타인들 이러면서 또 이쪽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둘 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둘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야.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 이르고 때문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면 성전상이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우리는 이삭을 바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코란에 보면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바쳤대요. 재밌어요. 그냥 둘 다 바친 걸로 하죠. 어찌 되었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 국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킹덤을 통하여 여러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행해야 될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킹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삭 사건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 아들 하나 못 낳아가지고 계속 근근했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중에 언약한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거의 다에 올 것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확장인데 결국 이것은 나라를 통하는 하나님의 킹덤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국가적 언약을 맺으면서 무슨 나라가 돼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제사장의 나라로 한 나라를 모델로 삼았던. 아, 그러니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마치 지성소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를 통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만 중요하지. 지성소만 중요하나요? 지성소가 중요하지. 지성소만 중요. 이 한 끗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자꾸 이 흑백 논리로 이원론으로 빠져 있어 갖고 생각 자체를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어디가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만 딱 잘라갖고 살아있으면 사는 건가요?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뭐 손가락 중요하지 않으세요? 좀 잘라볼까요? 다 중요하죠. 근데 머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 뜻이지 머리만 중요하냐. 제사장의 나라인데 이스라엘만 있으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열방이 있고 그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의 기능이 있는 거죠. 열방이 없는데 제사장의 나라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 좀 이제 자꾸 생각이 넓혀지시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너무 중요하대요. 이스라엘 모르면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 옆에는 요르단이나 터키나 저기 뭐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갑자기 찬밥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스마엘 후예를 선교하는 2등 선교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뭘 하나 강조하다 보면 그게 너무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왜요? 킹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보게 만든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을 택한 것도 동일하게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대답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동사무소 직원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출근하자마자 먼저 해야 할 일? 동사무소 일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나가자마자 집안일을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의 일을 해어라.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뭐 헌신이 탁월하고 투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기본 자체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뭐예요? 월급은 나라에서 책임진다니까요. 먹고 사는 건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이나 가정의 일보다는 우선적으로 너에게 맡겨진 이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와 같죠. 또한 우리를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가장 큰 위임 명령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워낙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 삼기, 제자 훈련, 모교에서 나온 그것만 옛날엔 그거 한다고 초창기 그것도 이단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거 안 하면 또 이단인 것처럼 한국교회는 하여튼 유행이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가 좀 성공한다 싶으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확 가졌다. 근데 그게 제자 삼기의 전부냐고요. 지금 누구를 제자 삼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그 세미나도 와야 되고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개념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제자라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이 이야기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훈련해서 디사이플 메이킹 해란 얘기냐 말이에요. 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나요? 이해되시죠? 넓은 의미로 볼 때. 그런데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들이 1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제자 삼아서 제자 훈련 받고 또 제자를 또 삼는 요 정도에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이것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또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자꾸 사람들은 이 실제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계속 물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제 속된 표현으로 기가 살았어요. 야, 드디어 우리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주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딱 예수님 잡아놓고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은 살아났다. 또 죽여도 또 살아날 거다. 자식들 어디다 덤벼? 이러면서 예수님 앞세우고 가면 정말 가장 왕성한 국가를 이루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세요? 때와 시향은 니네들이 알파가 아니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육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웃긴 것, 재밌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육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돌리에 돌아나 남기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 깨지고 그들은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1900년 동안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예요. 왜요? 1900년도 후나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2000년이요? 2001 말고요?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1장 8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렇게만 관심을 가지. 하나님은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마지막도 또 어떻게 돼요?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사도 바울이 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도 우리가 너무 축소해 갖고 사용료를 전하는 게 마치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지금 교회와 교회 사이의 경쟁과 시기와 교단과 교회 사이에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교회만 전파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 킹덤의 개념을 보면 이쪽 동사무소와 이쪽 동사무소가 서로 경쟁해요. 우리 동사무소가 더 크다? 우리 동사무소 더 크다? 우리 주민이 더 많아. 여러분,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주민 많으면 좋은가 싫은가? 개념이 좀 달라지시죠? 이게 뭘 자랑해야 되는지가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정말 생명력 없는 건데 아무 생산성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계속 크네 작은네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킹덤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그쪽 동네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 우리 동네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저쪽 동네는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력을 좀 빼서 그쪽 지원해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생각 자꾸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그 계시록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교회 성도 삼으신, 그래서 교회 다니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뭐예요? 제가 한번 이거 얘기했죠? 제사장 삼으신 우리에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만인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면서 찬양한 적 있으세요? 그거보다 그냥 10만원 더 주시긴 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나라. 하나님이 나를 나라 삼으셨어요. 나를 킹덤의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만드셨어요. 나를 나라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자꾸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면 아, 왜 불러요 자꾸 이렇게 내일 하기도 바쁜데 왜 교회를 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있어요. 이건 지금 킹덤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신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킹덤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이 킹덤의 일꾼으로 킹덤의 군사들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고요. 그럼 이것이 또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라 삼았고 제사장 삼았으니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 왕 노릇이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다스린다고요. 뭐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또 왕 그러니까 이 타락한 왕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스린다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법대로 의대로 다스리는 그것이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열왕기하 13장이죠 엘리사가 죽으니까 죽기 직전에 죽어서 죽기 직전이죠. 죽는다는 병이 들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 죽는데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마병 병거는 최첨단 무기고 가장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정말 백전백승의 무기라고 평가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국방력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그 엘리사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의 그 나라의 운명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줘요. 왕이여 활을 잡으소서, 동쪽 창을 쏘소서. 나중에 땅을 치소서, 세 번 쳤더니 활을 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셨군요. 왜 세 번만 쳤습니까? 당신이 친 것만큼 이길 텐데. 그래서 나중에 아람군이 왔을 때 세 번만 이겨요. 일곱 번 쳤으면 일곱. 여러분, 선지자가 이걸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 이런 왕노릇 다스린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기 시작하고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이 아니었구나.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이러고 알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1948년부터 독립하자마자 전쟁하기 시작해서 67년에 4차에 거친 전쟁인데 그 전쟁사를 유튜브 찾은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7.1 전쟁부터 시작해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뭐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이집트나 그 당시 중동에 있는 나라의 군인수와 무기가 훨씬 더 나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홍해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그 전쟁마다, 현대 전쟁인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인공위성이 뜨고 무슨 무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최첨단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출애굽도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그 전쟁 가운데 계속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이번에 참 재미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갔더니 워낙 여러 사람이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딱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그 장사하시는 분이 주로 이제 아랍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딱 동양계가 오면 딱 제일 먼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해요. 중국 인사 뭐죠? 니하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탁 되면서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 공방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코리안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나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빨리 한국 사람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빨리 인사보다 빨리가 더 유명해요. 한국 사람인지 알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빨리빨리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빨리빨리는 우리 민족의 DNA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0년 역사 동안 이 한국은 무슨 동방의 고유한 은둔의 나라였고 감춰진 나라였지 뭐 빨리빨리 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어쩌다 이 빨리빨리가 됐을까? 이건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는 우리의 나라의 사명과 관련돼 있다. 이게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게 많이 했지만 계속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자기네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막 그 우물을 깊이 파서 이스라엘 우물은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던지면 뾰 한 5초 내지 한 6, 7초 해서 퐁동해요. 기본으로 40m 내지 60m예요. 근데 그거를 평생 걸쳐서 혹은 대대 이어받으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 우물에 깊이 있는 그 우물을 그들이 막 선조부터 내려오며 그 광야에서 막 수행하면서 막 2000년, 3000 이러면서 길러온 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물을 어떻게 마세요? 5초 안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웃으면서 그랬더라고요. 너희들은 정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들은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시작부터 하는 시간부터 와갖고 2000년 동안 6시까지 일한다면 아침 9시부터 해서 막 정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왔어요. 마지막 일에서 이게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깊이 빠다 보니까 이게 깊이 파는 건 익숙한데 이거 빨리빨리 퍼뜨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요 마지막 때 5시에 운 좋게 딱 그때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우리 가운데 이 빨리빨리의 DNA를 확 집어넣으셔갖고 웬만하면 빨리빨리가 돼요. 우리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딱 켜갖고 금방 안 나오면 왜 안 나와 이거. 5년, 6년 전인가요? 독일에서 한파로 죽었나요? 아니 더위로 죽었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봤더니 독일 차는 냉방 이 시설이 냉방 시설, 독일이 위쪽이죠. 예. 그러니까 난방 시설이 없대요. 우리 차는 냉방, 난방 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나오는 그 독일제 아주 좋은 차들이 난방 시설이, 왜냐면 평상시 그거 없이도 늘 했기 때문에. 한파가 일어나니까 이걸 극복하기 안 돼갖고 얼어 죽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빨리빨리가 안 돼요. 우리 같으면 빨리빨리 뒤집어서. 근데 이게 민족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미전도 정적이 지금 뭐 2,000개 아직 지금 1,000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1,000개 부족이 아직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빨리 우리가 다 합시다. 빨리 빨리. 그러면서 자, 1,000명 헌신합시다. 이래 가면서 막 불러잖아요. 근데 그 한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되고 책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2, 30 걸리는데 우리는 그거를 빨리빨리 합시다. 거기 가서 이제 막 단어 수집하고 있는데 왜 안 나왔냐고 막 닥달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근성처럼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각자의 다른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동일하지만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면 그것을 온전히 탁탁 이루어가는 그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겠다 그러면 이 몸이 딱 들어서 싫은데요 이게 아니고요 알아서 탁탁탁 움직여지는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건물을 위해서 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은 킹덤과 같이 연결되어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맡겨진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누구죠?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이 예언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열방을 다스리면서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름 부은 자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왔는데도 모르고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때에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뒤에 있는 악의 정부들과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맞짱 떠서 싸워 이기자. 그래서 우리도 전 세계를 연결하는 크리스찬 정부를 만들자. 이래갖고 될 것 같냐.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생각하다가 이건 정말 주님이 어젯밤에 아 이거였구나라고 딱 깨달아졌어요. 너무 쉬운 건데 왜 이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프엠볼이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24장로들이 각각 뭘 가졌어요? 검은 거와 금대접 가졌대요. 검은 거 영어 성경 뭐라 그랬죠? 하프예요. 검은 거 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프를 하프와 금대접을 가졌다고요. 이런 대접을 하프도 손으로 하는 조금만 이렇게 가졌다고. 이 하프는 뭔지 아시겠죠? 검은 거 그러면 늘 뭐 기생집에 사는 이런 것만 생각해서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죠. 아주 소리가 맑고 이런 하프를 가졌다. 이번에 가서 하프를 사려고 했었는데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프 소리가 너무 멋있지, 아름답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24장로가 했어요. 손에 뭘 가졌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모습을 가졌어요. 또 한 손에 뭘 가져요? 금 대접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대접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차 있어요? 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향이 뭔지 또 설명까지 해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의 기도가 뭘까? 제가 이 계시록 강의할 때 많이 설명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구했던 많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마지막 계시록 일곱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렇죠? 일곱 대접심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그것이 시작되는 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물 중에, 내 생물,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들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금대접, 뭐죠? 아까 성도에 있었던 금대접, 금대접, 같은 거잖아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무엇이에요? 그것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이 세상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금대접을 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았어요. 아까 뭐가 담아져 있었다 그랬어요? 향이, 성도의 기도가. 그러면 이 향과 성도의 기도는 뭔지 알겠죠?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라 기도하는데 그게 당장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만둬라. 이 땅에 저 불의한 것을 심판한 것을 내가 마지막 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다 담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서 ISIS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들 그냥 두십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 해요? 마지막 이 세상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대심판 때 이 금대접을 쏟으시겠다. 그런데 이 향을 누가 올려요? 성도의 기도가. 뭘로 올릴까요? 눈물과 기도를. 자, 이걸 어떤 예화를 좀 들어볼까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 전 세계 사이트를 울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9월 2일 날 이 사건이 있었고 9월 3일 날 이것이 페이스북에 뜨기 시작하면서 9월 3일 날 며칠 전입니다.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이요. 시리아의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 먹은 아이가 죽어있는 이 시신의 사진이 한 여기자에 의해서 찍혔고 이것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이죠. 5살 먹은 그의 형과 어머니가 조그만 보트에 구명조끼도 없이 가다가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다 몰살했어요. 그래서 그 시신들이 해변에 있었던 거를 한 여기자가 터키에 있는 여기자, 그러니까 터키의 해변에 그 시신이 온 거죠. 그것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들끓기 시작하면서 유럽, EU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계속 추적해보니까 이 아이의 시신을 고향에 그에다 묻었어요. 그의 형과 함께,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런데 우리가 또 언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EU의 책임이다라고 끝날 일이냐고요. 그러면 시리아의 전쟁, 분쟁이 유럽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리아의 분쟁은 전 세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 이 난민이 일어나게 된 요인들,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정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9살 먹은 여기자가 이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시신을 보자마자 너무 끔찍해서 찍을 생각을 못하고 뒤로 도망가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거밖에 없고 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됐어요. 저는 이 여기자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킹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저 하늘에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저 하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계속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킹덤, 저 하늘에 이루어진 킹덤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이르기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오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통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의 실제적인 죄악의 일들 일으키는 뭐 이 그 난민을 하는 브로커를 잡았다 뭐 별의별 얘기가 있지만 그 실제적인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이 땅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고요. 제가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직무유기와 공금횡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새롭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것을 엉뚱하게 나를 위해서 다른데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고 교회와 교회끼리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끼리 싸우는 이런 형편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행정기관으로 보내셨어요. 전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두 축인데 하나는 기도재단이고 하나는 국가,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에 관심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킹덤을 이 네이션을 통하여 이루길 원하셔요. 각 나라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아유 대한민국 어떻게 되든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내게만 이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타격이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국가의 데스티니와 개인의 데스티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시리아 난민 14살짜리 아이에게 인터뷰를 딱 청했는데 그게 이제 또 뜨고 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냐고.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시리아가 살기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내 땅이 살기 힘들어도 살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에 여러 각 나라마다 자기의 이권들이 개입되어서 거기서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가 주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 기독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양비론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비판적인 곳에 가는 그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많고 어떤 면에서 보수적인 것도 많고 그러나 이 양쪽이 진보적이어야 된다, 보수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킹덤의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킹덤의 개념으로 볼 때
정말 가진 자의 비리와 부정직함과 그 폭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바로 외쳐줘야 되고, 진보 진보 외치지만 자기 자신도 진보가 안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개혁이 안 되면서 여전히 어떤 이권을 향해서 진보를 외치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인다고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제사장으로, 교회로, 나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이 일을 하라 그랬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럼 그것을, 그 킹덤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냥 이 로컬 처치는 제가 이렇게 욕심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욕심인가? 요 정도 사이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보면서. 한국 교회는 다 요 정도 사이즈로 다 통일시키고 싶은 마음이 딱 드네요. 제가 몽골 갔더니 모든 도시마다 그 시청과 이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에서 내리면 여기 지난번 왔던데 또 왔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몽골이 공산화됐을 때 그 러시아 쪽에서 그 정부 청사를 도시마다 다 져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청사가 똑같은 이 설계도 갖고 져서 그런지 똑같아요. 아, 이게 제가 공산주의 사상 있나? 말하려는 의도는 아시겠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으려기보다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사이즈. 이게 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수요일날 열방을 위해서, 금요일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 들을 때마다 뭐 처음 듣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들 보고 기도하려고 하냐면, 그것도 아줌마들이, 주로 아줌마들. 그거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제사장 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도저히 안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죽어서 가는 천국 가자, 이 차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사명을, 데스티니를 바로 이루어야 됩니다.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날에, 내가 지금 오늘 심판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것을 금대접에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대역했던 모든 불의한 왕들과 악한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방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주님 빨리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오시는 게 두려우세요?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우세요?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오셔서 이 ISIS들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 심판,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들은 더 깨워서 주님의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면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향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차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안 찼다는 얘기는 우리가 막 더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금대접 안에 차야 될.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계시록 그 얘기였잖아요. 피가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내 피를 갚아주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는 아직 아니죠. 그 피의 수가 더 차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금대접에 일곱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의 향이 기도가 차야 된다고요. 그럼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마지막 때 왜 기도의 집을 일으키나요? 그걸 강력하게 채워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금대접에 성도의 향을 그동안 정말 채울 게 별로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1000년, 2000년 동안 별로 채울 게 없었어요. 드디어 이게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금대접을 말씀에 의해서 태우기 시작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의분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기초이고 근본이라. 저는 이것을 전제로 놓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 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것들을 보는 거죠.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감당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전진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